못하면 또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조금씩 숙제를 미리미리 해보면은 도움이 클 것 같아. 자,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힘, 자, 중력까지 했었던 것 같아. 그치? 그죠? 자, 중력 다시 보고 갈까? 중력 전자기력은 했니? 중력까지만 하고, 그래서 중력을 mg라고 쓴다라는 얘기까지 했구나. 그치? 응? 자, 그러면 전자기력부터 한번 봅시다. 87쪽 이야기야. 자,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한번 볼게요. 자, 전자기력이라는 힘은 원래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이야. 전기력과 자기력의 합을 전자기력이라고 해. 원래는 따로따로 힘이 있었는데,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전자기력이 같은 종류의 힘을 밝혀냈고, 이걸 통해서 우리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도 알아냈다라고 해.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힘은 전기력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정전기력.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정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힘을 정전기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전기력은 자, 쿨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법칙에서 나온다라고 해. 학원에서 다룰 얘기인데 미리 한번 볼게. 쿨롱의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 이 힘을 쿨롱 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정전기력을 쿨롱 힘이라고 해. 프랑스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쿨롬이라고 쓰여졌지만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읽어야 해요. 자, 여기에 어떤 전하가 있대? Q1인 전하가 있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진 곳에 Q2라는 이러한 전하가 있대요. 얘네들은 같은 종류면 서로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종류면 서로 전하가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야. 그러면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할까? 밀어내는 그런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르지 우리? 청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때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해. 나중에 운동 법칙에서 다루는
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같아야 해. 자, 그리고 다른 종류라면 얘는 서로가 서로를 어때? 당기는 힘이 나타난대. 이때 힘도 같아. 그래서 노란 힘을 우리는 당기는 힘, 인력. 자, 그리고 빨간 힘은 같은 종기끼리 서로 밀어낸 힘, 청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고 해요. 자, 이때 이 힘의 크기를 이렇게 결정해 준다. 상수값 K 곱하기 비례상수야. 쿨롱 상수라고도 하는데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야. 어디서 많이 비슷한 거본거 같지 않니?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 지난 시간 마지막 거 한번 펴볼까? 마지막 필기한 거. 아, 만유력하고 비슷하잖아. 만유 법칙 했었잖아, 지난번에.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곱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만유 법칙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힘까지 적어줬었어.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해. 이게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K는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롬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해. 자, K자 옆에 U자를 붙이면 9라고 해. 그럼 읽을 때 999? 은하철도 999다.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하나 본적 있지, 은하철도 999. 들어는 봤지. 그래서 공식이 은하철도 999야. 옛날에는 70년대 은하철도 999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999999. 다 999999로 끝났어. 월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래서 999999로 기억했던 공식이야. 이게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쿨롱 법칙에서 자, 그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립시다. 첫 번째, 얘는 먼 거리까지 작용한다라고 해. 원거리. 먼 거리에서도 작용한대. 오케이? 먼 거리에서도 작용하고. 자, 두 번째, 얘는 자연에 존재하는 힘 중에 두 번째로 큰 힘이야. 큰 힘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자, 이 전자기력은 여러 가지 물질을 구성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물질을 구성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화학에서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대? 중앙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아? 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어. 그래서 원자핵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 전자는 전기가 어떤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지? 전자?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 자, 그래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니? 당기고 있지만 원자핵의 질량이 전자보다 엄청나게 크거든.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전자보다 약 1850배 정도 커요. 엄청나게 큰 거지. 그래서 얘는 거의 안 움직이고 얘가 당겨져 가야 돼. 하지만 당겨져 가면 원자가 구성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기 위해서 이 전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때 이 전자기력이 원운동시킨 힘을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들어본 적 있지?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힘이 바로 뭐다? 정전기력이야. 오케이? 또 이런 거본적 있을 것 같아. 자,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나트륨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갈 때 어떤 상태로 변화하지? 전자를 잃는 물질이야, 얻는 물질이야? 잃는 물질이지. 혹시 몇개 잃어버리는지 알고 있어? 들어본 적 없어? 까먹었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응? 한 개를 잃어버리지. 이제 기억났어?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20원까지 썼을 때 이렇게 쓰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은 1족인데 알칼리족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전자를 한 개를 잃어버리는 아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물질들인데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려. 세 번째 아이들은 알루미늄족이라고 하는데 또는 붕소족이라고도 하는데 전자를 세 개를 잃어버려. 얘는 중립이야. 반면에 이쪽 아이는 완벽한 아이지. 완벽해. 혼자 있어도 완벽해.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을 하질 않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오케이? 반응하지 않아. 얘네들은 혼자서도 완벽해. 자, 반면에 얘네들은 전자를 8개까지 가지려고 하거든. 즉, 18족 원소와 닮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얘는 얘와 같아져.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얘와 같아져. 오케이? 전자의 수가. 그게 가장 완벽한데 그 수가 8이라는 수야. 오케이? 그럼 얘는 몇 개가 부족한 아이야? 8이라는 수가 되기 위해서 몇 개가 부족하지, 전자가? 한 개가 부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전자 몇 개가 부족해? 두 개가 부족하지. 얘는 몇 개가 부족해? 그치, 세 개가 필요해. 얘는 중립이야. 얘는 중립인 아이야. 왜? 네 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개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얘들은 중립이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들은 대개 우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녀석들은 대개 비금속이라고 부르게 돼. 전자를 잃어버린 녀석들이 금속성을 갖고, 전자를 얻어온 녀석이 비금속성을 갖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두 개는 반도체 재료야. 반도체 재료. 얘네들은 화학에서 주로 비금속의 결합. 얘들도 비금속으로 치거든. 비금속이야. 금속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탄소들이 모여서 흑연을 가질 때는 금속성을 갖기도 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구성이 돼 있어서 분자라는 걸 형성하거든. 화학 시간에 결합 배웠지? 응? 그 얘기들이야. 그럼 나트륨은 전자를 몇개 잃어버려? 한 개를 잃어버리고 전자 한 개를 내놓았다.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했니? 이걸로 배웠니? 전자?
이게 전자거든? 이걸로 배웠어? 아니면 이것처럼 배웠어? 그냥 요렇게. 위에 거로 배웠어?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났대. 한편, 염소라는 녀석은 전자를 하나를 어떻게 할수 있지? 빼앗아 올수 있지? 하나를 빼앗아 와서 어떻게 되지? 하나를 빼앗아 오면 뭐가 되니? 하나가 더 많아요라고 해서 얘는 염화이온이 된 거야. 그치? 근데 이런 물질이 있고 이런 물질이 근처에 존재하게 되면 잽싸게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물질이 형성되지지? NaCl이라는 물질이 형성되지지.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힘이 바로 전하를 띤 입자들이 결합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지? 전자를 띤 입자들이 결합하니까 뭐가 돼? 전자를 띤 입자끼리 결합하니까 이게 이온 결합에 물질이 되는데 이때 당기는 힘이 바로 정전기력이야. 그 다음에 물 분자는 어떤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까? 산소라는 녀석은 말이야. 산소는 자, 어디에 있니? 여기에 있네. 현재 전자를 주변에 몇 개를 갖고 있는 아이지? 여섯 개를 갖고 있는 아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몇 개가 부족해? 두 개가 부족해. 그런데 수소라는 녀석은 전자를 몇개 갖고 있지? 하나를 갖고 있는데 얘첫 번째 줄 아이들은 전자를 8개가 아니고 두 개만 가져도 되거든.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 잽싸게 산소하고 전자를 서로 나누어 갖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산소 전체의 전자 수가 몇 개가 완성이 되었지? 8개. 수소도 2개가 완성됐잖아. 그러면 서로 맞잡으면서 2개를 충족하는 결합이 된 거야. 오케이? 이 전자들과 원자핵들 사이에 당기는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극성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이 힘도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힘이기 때문에 뭐다? 정전기력이라고 불러줘. 아이쿠. 정전기력이라고 불러줘.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해? 공유 결합이라고. 와, 이런 표만 알고 있으면, 주기표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결합 같은 관계도 다 알아낼 수 있구나. 그치? 매우 중요한 거야, 원소 주기율표가. 실제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소 주기율표 알면은 화학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안다고 봐야 돼.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잊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외워야 돼. 지금 쓴 아이들을 주기율표에서는 전형 원소라고 하고 그 사이에 빠진 아이들이 전이 원소라는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전용 원소는 다 기억해야 돼. 수리나카, 루세프, 베마카스, 바라, 붕알, 가린탄, 탄규, 개준압, 지린비안비, 산황셀틀프룬베어와 헬라크그라. 물리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로 보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하는 게 바로 전자기력이다. 자, 이번에는 핵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는 합쳐 놨는데 얘를 나눠 놓을게.
벌써 후회졌네. 자, 강한 행력, 강행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강행력은요,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핵자라는 게 뭐냐면, 얘는 양성자, 양성자. 또는 중성자, 중성자. 또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런 힘을 강행력이라고 해.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힘이 모두 크기가 어때? 같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띈다고 했지?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했잖아. 그럼 양성자와 양성자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거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얘네들이 아주 좁은 영역에 뭉쳐져 있어. 그치? 뭉쳐져 있다 보니까 어때?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그 힘을 이겨내고 결합을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기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당겨주는 거야. 근데 약점이 있다?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 이런 약점이 있어. 얘네들은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힘이 미치질 않아. 얘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힘이야. 양성자 10개 정도만 지나가면 힘이 없어져. 그러면 원자가 점점점 커진다고 해봐. 원자 분화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우세해지겠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연에서는 더 많은 중성자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작을 때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거의 같아. 근데 원자 번호가 점점점 커짐에 따라 중성자 수가 점점점 많아지게 돼. 원자 번호가 원자량이 한 60 정도 되는 물질에서는 약 1.5배 정도가 돼버려. 훨씬 더 많은 양성자를 갖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더 커지면 양성자가 증가된다고 걔가 붙어있질 않아. 그 원자핵이 어떻게 될까? 큰 녀석이 쪼개져. 그래서 다른 원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핵분열이라고 해. 크기가 비슷한 두 개로 쪼개져 버려. 핵분열을 이용해서 만든 게 우리 원자력 에너지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편 얘는 혹시 쿼크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을까? 쿼크라는 물질이 있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쪼개지면 쿼크라는 물질들로 나누어져. 쿼크의 종에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쿼크, 아래쿼크,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차밍, 영어로는 차밍 쿼크거든. 차밍 쿼크인데 얘를 표현할 때 차밍 쿼크를 맵시 쿼크라고 해. 그리고 야릇한 쿼크, 영어로는 스트레인지 쿼크인데 스트레인지 말을 우리 물리학에서는 야릇한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이상한, 기묘한, 옛날에 기묘 쿼크라고 했었거든. 근데 야릇한 쿼크라고 요즘 표현해 주고 있어. 그 다음에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여섯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을 구성하는 건 두 가지 종류야. 위쿼크와 아래쿼크. 이 쿼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힘이 작용해. 쿼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 이게 강행력이라고 한다. 자, 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매우 강하게, 제일 강하게라고 하자. 자,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힘이다.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자, 이 강행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추가시킬 게 하나 있어요. 여기 1FM이라고 했는데 얘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를 의미하고요. 얘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펨토 미터라고 표현해줘. 펨토미터라고 해. 오케이? 또는 얘를 1 페름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얘는 페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페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한 행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약행력이 있어. 약행력은 자, 우리 방사능 붕괴 과정에서 생긴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생긴 거 보니까 두 개는 당장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구나. 그치? 한참 뒤쪽에서나 중요한 힘들이야. 자, 얘는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라는 물질이 양성자라는 물질로 변해가. 양성자로 변해가. 그러면 양성자와 또 얘는 자, 누가 생기냐면 전자가 생겨. 그리고 중성미자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이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약행력이야. 굉장히 근접거리에도 작용할 뿐만이 아니라 얘도 근거리야, 근거리.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그리고 크기도 약해. 그렇다면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네 가지를 배운 거야. 중력,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 이 중에 가장 강한 건 누구라고 했니? 강행력. 강행력이 가장 강하다. 아까는 전자기력이 두 번째라고 했잖아. 전자기력이. 세 번째는 약행력이야. 이름이 약자가 붙었다고 아주 작지는 않아. 그리고 중력이 가장 약하다라고 해. 이 책 연구보다 훨씬 더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얘는 크기가 1이라면 얘는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체계는 얼마로 되지 약행력? 표에 있어. 근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얘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까지 왔어. 그리고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38제곱이 되는 거야.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전자기력과 약행력이 같은 종류래. 같은 종류라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대? 전양력이라고 부르고 있어. 전양력. 전기력과 약행력을 합쳐서 전양력이라고 해. 다음 목표는 강행력과 뭉치는 거야.
그 다음 목표는 중력과 뭉치는 거거든. 이렇게 뭉쳐가는 우리 과정을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어. 통일장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변의 여러 가지 힘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힘들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승민이 없으니까, 까불이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그치? 그지요? 조용해서 좋니? 아무렇지도 않아. 친구 한 명 빠졌으면 섭섭하지 않아? 별로야? 엄청 시끄러워 갖고서는 티가 팍 나는 텐데. 아, 이 시간에는 주는 시간이구나, 승민이가, 그치? 자, 그러면 자, 주변의 여러 가지 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이 힘들의 종류를 많이 알아야지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 첫 번째, 수직항력이라는 힘이 있어. 한 번쯤은 들어본 힘이다. 힘의 분해에서, 그치? 수직항력이란 힘을 얘기해 볼게. 수직항력은 기호로 쓸 때 N이라고 써요. N이야. 영어로는 normal force라고 해. normal force야. 무슨 뜻이야? normal이 보통은 보통의, 그치? 그런 표현으로 쓴단 말이야, 일상적인 말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멀은 지표면에 수직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응? 노멀하다 그러면 지표면에 수직하다라는 뜻도 있어. 법선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법선이 면에 수직하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노멀 포스라고 하는데 이 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이다. 자, 물체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을 노멀 포스,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 여기 어디 바닥면이 있었어. 이 바닥도 원자라는 물질들로 구성이 돼 있지. 그치? 자, 여기에 원자들이 구성돼 있어. 그냥 원자 핵만 그려볼게. 원래는 이 주변에 전자들까지 표시해줘야 되거든. 또 아래층에 또 다른 원자층들이 존재하겠지. 그런데 어떤 물체를 올려놓아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물체의 무게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서로 어때? 간격이 좁혀져. 그치? 눌리니까. 좁혀지면 어떻게 돼? 얘들은 아이 좋아 하고 껴안을까? 아니면 에이 싫어 밀어낼까? 밀어내야 되겠지.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그치? 그러면 밀어내는 힘들이 윗방향으로 면이 위로 힘을 받게 되는 거야. 그 힘들이 모여서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이 힘이 바로 수직항력이야. 이 물체는 또 누가 당기고 있지? 누가 당기고 있나, 물체는?
이 경우에 누가 당기지 물체? 중력이 당기고 있지. 중력을 mg라고 했어. 그렇다면 수직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버틸 수가 있겠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게 돼. n-mg가 0이다. 따라서 n은 얼마가 돼? mg가 됐다 라고 했단 말이야. mg가 되었다. 자, 그러면 다른 상황이 되면 수직항력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까? 다른 상황이 됐을 때 수직항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할게요. 입학하니까 어때 연서야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네. 너가 구월요 중이 됐다 그랬니? 구월요 중 옛날에 되게 유서 깊은 학교인데 아주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다녔어. 여학교긴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상인천 여중보다 훨 나을 텐데 남인천 여중은 너무 멀고 남인천 여중도 옛날엔 잘했는데 요즘은 더 많이 별로야. 남인천 여중이 이제 너희 학교에서 좀 더 바깥으로 나가면은 연수동 넘어가는 쪽에 남인천 여중이거든. 그 다음에 너네 학교가 지금 경찰청 뒤에 있잖아. 그쪽에서 그 넘어오는 큰 길 있지. 공원, 중앙공원로. 거기 건너서 또 쭉 가는 길이 있어. 시청 뒷길로 이어지는 길인데 그걸로 쭉 가다 보면은 상인천 여중이 또 있거든. 근데 주변이 아파트가 많이 안 돌아가고 그 두 학교는 조금 학력이 많이 떨어져. 지금 뭐 너네 학교 주변에도 괜찮은 남녀공학이 제법 많아. 많긴 한데 못한 조금 못하는 대신에 너가 조금만 하면 어때? 내신을 따기가 쉬워. 노력하면은 뭐 너네도 지금 2학기 때부터 시험 있다고 그랬니? 1학기 때까지만 자율학기고 2학기부터 시험 있다고 하지. 그러면은 조금 노력하면은 선생님 볼 때는 내신을 충분히 항상 1등을 할 수가 있다고. 1등하면 유리한 게 뭔지 알아? 학교에서는 그래도 과거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최근 안 갔다고 아직 못 갔다고 그러지. 최근 요대는 권료 중에서 과거 간 소리를 못 듣는 그런 것 같아. 응? 옛날에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갔던 것 같거든.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준단 말이야. 모든 수학과학 행사에서. 그러면은 생기부가 휘황찬란해지지. 그럼 과거 영재고 들어가기가 더 쉬워. 다만 연서가 주변 애들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주변 애들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꾸준하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성적 올리기는 굉장히 좋아. 내신은 조금 실수해도 등수가 거의 안 떨어질 거야. 근데 이제 그 분위기에 젖지는 마라. 거기에 구월요 중에 어떻게 됐냐면 지역이 혼재돼 있어. 아파트 지역에서 오는 애들과 일반 주택에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일반 주택에서 한다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한 친구들도 있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학교들보다는 조금 떨어져. 거기에 어디야? 시청 왼쪽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갔잖아. 롯데캐슬 아파트. 거기에 무슨 중학교가 있는데 남녀공학 중학교 그쪽 애들이 최근에 그쪽에서 잘하더라. 그랬어? 그래도 아주 멀리는 안 갔네. 그래서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기에는 약간 먼 거리인데 걸어가기에는
잠깐만. 너희 집에서 그 근처 아파트라면 쭉 넘어와서 또 내려가야 되니까 아우 제법 멀다. 큰 블록 하나 반을 건너가네. 거의 두 개 정도 건너가야지 있네. 너희 동네 근처에서 괜찮 그래도 괜찮은 거야. 또 여자애들끼리 지내다 보면 또 괜찮은 면도 있어. 남자애들이 거친 애들이 많아갖고 학교에 여자애들도 같이 거칠어진대. 남자애들은 유순해지고 여자애들은 거칠어지고. 그래서 그런 학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쌤이 볼 때는 괜찮은 학교야. 또 전통이 있으니까 최근에 또 못 갔던 한이 있어갖고 너가 1학년 때 성적을 잘 내고 학교 활동 많이 하고 수학과학 탐구 활동 같은 걸 특히 많이 해. 아직 안 났어 아이디어가? 발명품 대회? 멋지게 계획서만 잘 써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학교에서 상위 입상 상을 준다. 그런 대회에 관심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어. 일단은 과학고나 뭐 특목고 아니면 자사고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적어. 적기 때문에 조금의 노력만 보태면 다 네 거야. 아마 2학년 때부터는 거의 다 연속고일 것 같아. 모든 상이. 그러니까 노력 조금만 더 해. 힘들고 막 지칠 때 너의 한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봐. 10년 뒤면 몇 살이지? 24? 그럼 대학 졸업할 때쯤 되네, 그지? 대학 졸업했을 때네. 그때 모습이 너가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살지 아니면 공부를 더해서 너가 원하고 싶은 거를 계속 공부할지 그런 게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리고 또 20년 후를 생각해봐. 그럼 이제 꿈을 이루고 살지 아닐지로 확인할 수 있지. 선생님이 약 14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있어. 이제 인천과 같고 10회 졸업생들이거든. 근데 이 친구들 중에 그땐 선생님 이제 연수동에서 수업을 할 때인데 학원에서 개별 지도하던 친구들이야. 근데 한 녀석은 한양대 의대를 갔고 한 녀석은 인하대 의대를 갔거든. 열심히 노력해서. 한양대 의대 간 친구가 한 달 전쯤에 페북에서 친추가 들어온 거야. 계속 거기 자동 친추 시켜주잖아. 연관성 있는 사람들 찾아갔고 친추를 들어왔는데 이 녀석인 거야. 근데 선생님 페북 만들고 얼마 안 돼갖고 다 친구 관계 맺었다가 선생님이 계정 탈취당하면서 다 삭제시켜버렸거든.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그거 갖고 해킹 들어와가지고 자동으로 연결하게 만들었더니 그거 갖고 페북 해킹을 했더라고. 그래서 페북 계정을 없애버렸거든. 인스타는 뺏겼어. 인스타 계정 걔가 먼저 바꿨어. 그래갖고 내가 내 계정에 못 들어가. 슬프지? 응? 안 슬프니? 내 계정이 완전히 어디서 또 떨어다니는지 뭐하고 있는지 몰라. 다 바꿔나갔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친구 폐본 친추가 들어와갖고 보니까 옛날에 보던 모습 그대로인 거야. 그때에서 이제 페북을 안 만졌더라고. 그때 통화도 했었거든.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 돼갖고 지금 레지던트 과정해갖고 강원도에 있는 한양대학교 의료원인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대. 그렇구나. 너무 반갑다. 이제 또 보자 하고 얘기 이제 전화 끊고 연락이 이제 못했거든. 선생님도 이제 페북이 없어지고 해갖고. 그래갖고 정보를 막 보다 보니까 한양대 의과대학교 교수님이 된 거야, 이 친구가. 병원에 있는 그런 임상 교수 말고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가 됐더라고. 그래갖고 막 카톡 부랴부랴 막 여기저기 찾아갖고 보니까 카톡이 있어서 카톡을 했지.
교수님이 됐대. 멋있지 않아? 걔 친구인데 다른 걔 친구 아까 인하대 의대 간 친구는 지금 송도에서 피부과 원장님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이거 빼러 가야 되겠어. 나 누군지 모르겠지. 음식이 여기 뭐가 생겨갖고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런 친구 있고 그 친구들하고 다른 반에서 같이 수업했던 녀석도 하나 있거든. 궁금해갖고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이 녀석은 지금 카이스트 갔었거든. 인천 가갖고 졸업하고 카이스트 가갖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핀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이 친구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물질. 탄소로 만든 신물질이 그래핀이거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공학 쪽에 교수님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자기 목표가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친구들이야. 연세 미래도 그런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연서가 목표가 지난번에 없다고 했잖아.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이 또 멋있어야지. 걔네들보다 조금 후배 아이가 있거든. 인천과학고 13기 아이인데 인천과학고 13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과학고 걔 들어갈 때부터 계속 졸업할 때까지 수업을 했거든. 이제 올림피아드 같은 걸 준비하면서 이제 고난도 물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와갖고 선생님 속이 굉장히 아팠었거든. 상당히 사랑하는 제자인데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다 서울대 가고 비슷하게 했던 친구들이 이 친구는 카이스트를 갔어. 아마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 같아. 그리고 대학을 유학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하버드대학교로 유학 갔어. 하버드대학교의 의과대학에 갔는데 의과대학에 의공학센터가 있더라고. 의공학이라는 건 우리 몸과 기계장치, 컴퓨터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공부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카이스트도 의공학이 굉장히 발달했거든. 근데 그쪽 학교로 가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아서 박사학위 받기 얼마 전에 머스크한테 연락이 왔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회장.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스카우트 됐어. 직접 전화해서 스카우트 해갔대. 그래서 요즘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머스크하고.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얼마 전 일론 머스크에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 칩을 연결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했거든. 아마도 그 친구가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한 것 같아. 그런 꿈을 이루고 있는 선배들 보면 부럽지. 선생님도 부러워. 선생님도 선생님 꿈을 다 못 이루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부러워. 하지만 선생님이 가졌던 꿈들을 선생님 제자들이 이루어주니까 선생님은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 연서도 나중에 선생님 마음 기쁘게 해준 제자가 돼야 된다. 알겠지? 그럼 너가 목표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길이야.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에 어떤 바닥이 있어. 자, 어떤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에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의 무게가 200N이래. 200N이래. 그런데 이 물체가 연직 방향에 대해서 수평 방향에 대해서 자, 30도 각도로 100N으로 당겨지고 있다라고 해. 30도 각도로 당겨지고 있대. 이때 수직항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있다고요?
200뉴턴이 있어요. 그때 100뉴턴을 우리 연소가 약한 부분, 삼각비용에서 힘을 분해하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는 시험 결과가. 자, 얘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50뉴턴 곱하기 얼마가 되지? 사인 30도야, 그치? 높이 성분이니까. 사인 30도면 얼마가 되지? 그렇지, 2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몇 뉴턴이야? 미안해, 100뉴턴이었다, 좀 전에. 그럼 얘가 50뉴턴이 된 거야. 자, 한편 수평으로 당기는 힘은 100 곱하기 얼마? 코사인 30도야. 코사인 30도면 결과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얼마? 50 루트 3뉴턴이 된 거지. 그렇다면 위아래로 당기는 힘의 차이만큼의 힘으로 얘가 위로 떠받쳐주고 있는 거야. 왜? 힘의 평형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이 힘이 우세하니까 작은 쪽으로 뻗팅기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는 N 더하기 50뉴턴이 얼마? 200뉴턴이 되는 거야. 따라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150뉴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항력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이런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어떤 경사면이 있대. 각도가 세타야. 자, 이때 여기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 우리 한번 봤던 거다, 그치? 봤던 거니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때 아랫방면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대? 무게 mg가 나타났대. 그러면 이 물체는 두 방향의 힘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나요? 두 방향으로 나눠본다. 자, 그러면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뭘 그려주지? 수직. 자, 두 힘으로 분해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된다라고 했었어. 그치? 그러면 이쪽 성분의 힘은 얼마의 힘을 가질까? mg가 빗변이니까 무슨 성분? 높이 성분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mg 사인 세타가 돼. 또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난 이 힘은 뭐가 돼버리지? 얘는 밑변 성분이야. mg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그런데 이렇게 누르는 만큼 바닥은 얘를 위로 어떻게 해주고 있어? 떠받쳐주고 있어. 이 힘이 수직항력 N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힘이 크기가 어때야 돼? 위아래로 안 움직이니까 같아야 하겠지. 그렇다면 자, 이 경우에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0인 거야. 따라서 N이라는 녀석은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수직항력이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얘기 안 한 선배도 있는데 인천과학고 12기 졸업생이거든. 좀 전에 얘기한 그 일론 머스크네 회사 간 그 선배의 1년 선배가 되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하고 물리를 난생 처음 시작했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지. 상도 많이 받았어. 이 친구는 상 운이 되게 좋아. 물리 올림피아도 상 받았고, 물리 토론대회 나가서도 상 받았고, 환경 올림피아도 나가서도 상 받았고, 국제 프론티어 논문상도 받았고. 그래갖고 얘는 서울대학에 잠깐 입학했다가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라는 대학교에
대학교에 간 거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버클리 대학이야. 그쪽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을 했더라고. 그리고 대학원을 어디로 갔냐면 걔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갔어.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가갖고 지도교수가 원래 지도교수가 있는데 지도해주는 분이 MIT 교수가 지도를 해주셨더라고. MIT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이 노벨상 수상자야. 노벨상 수상자래. 그래갖고 노벨상 수상자 돼갖고 된 분인데 얘가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일을 해냈어.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박사학위 받을 때 이런 일을 해놓은 거야. 우리 영 켈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절대 온도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절대 온도의 기준점이 영 켈빈이거든. 이게 얼마가 되냐면 영하 273.15도씨야. 이거는 단위야. 이건 0, 숫자 0이고 절대 용도거든. 헉, 절대라는 말이 붙었네. 그럼 이 온도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얘기야. 오케이? 얘보다 1켈빈 많은 게 얼마가 되냐면 1켈빈 많은 게 영하 272.15도씨가 돼버리지. 이게 0켈빈이면 얘가 1켈빈이야. 근데 얘가 온도를 얼마까지 낮췄냐면 10에 9승분의 1켈빈까지 만든 거야. 요 0켈빈하고 1켈빈 사이를 10억분의 1로 나눠서 거기에 한 눈금만큼의 온도를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현재 가장 낮은 온도야. 그래갖고 여기에서 다른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물리학계에서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노벨 물리학상 또는 화학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친구가 이 친구 같대. 선생님의 제자야. 대박이지. 막 얘네들 나오면 되게 기쁘단 말이야. 선생님 이제 친한 교수님 중에 은퇴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그분하고 다른 교수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한참 얘기했어. 교수님은 은퇴하셨는데 가장 기억 남는 제자가 누굽니까? 물론 선생님이지. 또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가 물어봤어. 너는 그렇다면 너가 이제 연태까지 학원 생활하면서 어떤 아이들을 키웠니? 그리고 대표적인 아이로 조금 전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에도 있단 말이야. 외국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 이 논문이 네이처지라는 논문집에 나왔거든. 그래갖고 딱 보여줬어. 네이처지에 한 번 더 실렸어. 이 다음 연구. 딱 보더니 오, 이 친구 제법 괜찮은 친구구나.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나는 그럼 하나 또 있다. 뭐가요? 얘를 가르친, 너를 가르친 교수가 나니까. 이해돼? 그래갖고 대단한 선배들이 많아. 그래서 여서도 하루빨리 꿈을 갖길 바래. 막연한 꿈이라도 좋아. 그래야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자, 그러면 수직항력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번에는 마찰력을 한번 볼게. 마찰력은 요 다음 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정의만 한번 내려주고 넘어가도록 할게. 요 다음 단원에 소단원에 나와요. 마찰력이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자,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물건을 잡는 것도 마찰 때문에 그렇고. 마찰이 커서 좋은 게 있고 마찰이 작아서 좋은 게 있고. 그렇죠? 마찰이 작아서 좋은 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 문 같은 거 열 때 저기가 마찰이 크면 저 힌지라고 불리는 경첩이 있지. 저 노란 거. 거기에 마찰이 크면 문 열 때 뭐가 들려? 끼익 소리가 들리겠지. 어우 기분 나쁜 소리야. 문 같은 거 열 때도 어떤 문 보면 끼익끼익 소리가 나지. 왜 그래? 마찰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런 데는 마찰이 적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칠해주지. 반면에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 손에 기름이 잔뜩 묻은 손 갖고 물건을 잡으면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잖아. 그치? 이런 데는 마찰이 커야지 유리하겠지. 걸어 다닐 때도 미끄러우면 얼음판이야. 걸어가면 어때? 잘 걸어가죠? 안 걸어가죠? 마찰이 너무 작아서 땅을 사람이 뒤로 밀면서 몸이 앞으로 나가는 과정을 겪거든. 근데 밀 수가 없잖아. 너무 미끄러워갖고. 그럼 앞으로 밀리는 힘도 어때? 작지. 그래서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쵸? 또 마찰이 커야 좋은 거 뭐가 있을까? 브레이크도 있구나. 누가 브레이크에다가 기름 칠했어. 100% 사고 난다. 그치? 또 산을 올라갈 때 등산화 같은 거는 마찰이 커야지 좋지. 자, 이렇게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뒤쪽에 소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장력이라는 게 있어. 장력은 기호를 T라는 기호를 써. 얘는 텐션이야. 텐션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실에 작용하는 힘이야. 아까 누구처럼? 수직항력처럼 원자핵 사이에 미는 힘이니까 전자기력이 원인이지. 얘도 전자기력의 원인이야. 여기 천장이 있고요. 실이 매달려 있는데 실이 원자핵들이 쭉쭉쭉쭉 박혀 있단 말이야. 근데 잡아당기면 너무 멀어지는 건 또 싫어. 너무 멀어지면 주변에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전자들과 건너편에 원자들 사이에 원자핵 사이에 힘에 의해서 다시 당겨지려는 힘이 나타나는 거야. 너무 가까우면 핵과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세지고 너무 멀어지면 원자핵과 주변의 반대쪽의 전자 사이에 힘들이 서로 당겨지는 힘으로 나타나게 돼. 그걸 이용한 게 장력이야.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대네. 이 물체는 지금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아랫방향으로 mg, 중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위로는 안 내려가려는 반대 힘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장력이야. 그러면 장력 T는 뭐가 될까? T-mg가 0이니까 장력 T는 뭐가 되지? mg가 돼버리겠지. 이해해? 한편 천장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 천장을 얘가 당겨. 같은 줄에 무게가 없다면 같은 줄에 장력이 나타나니 항상 똑같아. 그래서 이 힘도 뭐가 돼? T가 되는 거야. 중간 부분 떼볼까? 중간 부분은 자 아랫부분을 위로 T로 당겨주겠지.
맞아? 그래서 중간 부분을 잡고 있다면 중간 부분은 아랫부분을 위로 당겨주고 있어. 반면에 아랫줄은 윗부분을 어떻게? 아래로 똑같은 힘 T로 당겨주게 돼. 그래서 한 줄의 작용 아님 모두 T가 돼버리고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실의 중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아시겠어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실의 중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장력이다. 이것도 우리 예제 오늘 본 문제 예제가 되겠구나. 자, 이 문제를 오늘 봤잖아. 자, 물체가 똑바로 매달렸을 땐 장력의 크기가 mg잖아, 그치? 그런데 얘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당겨봤어요. 얘는 아랫방향으로 뭐가 있었다고 했어? 중력이 있었다라고 했지. 그리고 얘는 실의 중앙 방면으로 어떤 힘이 있었어? 장력 T가 있었잖아.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얘를 당기는 힘이 존재하지. F라는 힘이 있대.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두 녀석의 합의 크기가 누구하고 같아야 돼? T하고 같아야 되지. 이 크기가 곧 뭐가 돼? T가 되는 거야. 사이각이 세타. 그러면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지?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야? T분의 mg야. 그래서 답 중에 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지. T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분의 mg라고 해. 아시겠어요? 자, 한편 탄젠트 세타는 뭐 분의 뭐가 되지? mg분의 t가 돼. 자, mg분의 f인데. 탄젠트니까. 그지? 따라서 f는 뭐가 됩니까? mg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오늘 본 문제 이해 되겠어? 오케이,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기초 내용이야. 오케이? 조금만 하면 잘할 것 같아. 연수 수학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런 장력이라는 힘이 있고 상황에 따라 그 계산이 다 달라진다라고 해. 그 사이의 얘기는 좀 뒤로 밀어놓게. 지금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밀어놓게. 기본적인 거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성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세 번째, 탄성력. 3. 탄성력. 오늘은 탄성력의 일부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성력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기본 성질을 보자. 탄성이란. 자, 얘는 이런 게 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힘을 없애면 변형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모양이 변화됐다 또는 크기가 달라졌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용철을 당기거나 고무줄을 당기면 길이가 늘어나는 거지. 물체들도 마찬가지야.
당기면 길이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자, 힘을 없애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야. 이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표현해줘. 자, 여기에서 탄성체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탄성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탄성체이다. 자, 고무줄이나 용철처럼 고무줄이나 용철처럼 탄성을 갖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한다. 탄성을 갖는 물체가 탄성체다. 이러한 탄성에 대해서 소성이라는 성질도 있다. 얘는 책에 없는 얘기야.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을 거야. 소성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자, 힘을 없애도 변형된 채 남아있으려는 성질이야. 이와 같은 성질을 소성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이러한 소성을 갖는 물체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소성체라고 부른다. 자, 소성체는 진흙과 같이 소성을 갖는 물체. 그래서 이것을 소성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종이는 탄성체일까? 소성체일까? 소성체일까? 봐봐. 종이 접었어. 놓으면 원래 상태로 갔잖아. 아, 소성체? 소성체, 탄성체야? 접었는데 안 펴지는데? 접었는데 안 펴지잖아. 탄성체일까? 소성체일까? 아하, 이럴 수가. 얘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야. 일반적인 물체에서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곤 합니다. 탄성체와 소성체를 구분하는 기준이야. 자, 비교적. 비교적이라는 건 물체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야. 작은 힘의 범위에서 탄성이 작용하는 물체, 탄성이 작용하고 보통의 물체는 이래. 비교적 큰 힘의 범위에서는 소성이 작용하게 된대.
소성이 작용한다. 그 탄성과 소성이 작용하는 힘의 경계가 있겠네. 그치? 이런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탄성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 탄성 한계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범위의 마지막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탄성체는 새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까? 탄성체라는 것은 비교적 큰 힘에 따른 물질에 비해서 큰 힘의 범위에서 큰 힘의 범위에서 탄성이 작용하고 자, 탄성이 작용하는 물체 반면에 소성체는 비교적 다른 일반적인 물질보다 더 심각하게 비교적 작은 힘의 범위에서 소성이 작용하는 물체를 그래서 이것을 소성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시간에 변형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자. 자, 시험 본 거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시험 본 거는 다 대부분 해결해 줬지? 그리고 이 1번 봐봐. 여기에 기준되는 힘 F가 있대. 얘와 120도가 되게 이쪽으로 F 이 녀석이 있는 거야. 이 사이각이 120도네. 그치?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뭐야? 마름모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봤대. 그렇다면 얘는 각이 등분해 갖고 나가겠지? 그럼 요각이 얼마야? 60도. 여기도? 60도. 한 변에 길이가 있고 양끝각이 60도면 정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이 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 됐어? 한번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다른 과목도 오답노트 만들라고 하셨지? 어? 한번 풀이할 때마다 오답노트 하나씩 조금씩 만들면 일주일에 뭐 한 두 바닥 정도 쓰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